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8페이지 있습니다.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그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평상시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는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그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를 다니면은 목사로서 이제 성경의 여러 구절이나 사례들이 제 마음에서 작동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6장 에 나오는 한 사건입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모범으로 생각하는 초대교회에도 위기를 맞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그가 1절에서 나온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그 본토 유대 지역을 떠나서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교회 구성원 중에는 외국 갔다가 온 사람이니까 소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본토로 돌아왔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생활을 하는데 결핍된 것들이 많을 텐데요. 그들이 왜 마음에 원망이 생겼느냐? 이제 그 다수파를 차지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구제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소외를 느끼는 겁니다. 구 음식을 나누고 받는 일에 홀대를 당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 자기들끼리 그냥 다 해먹는 거구나, 이런 원망이 나온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은 이제 이게 이 죄성으로 편이 갈라지고 또 분열이 생기고 그럴 수 있는 위험인데요. 제가 서두에서 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건 항상 이런 위기 때 빛이 드러나는데, 바로 이제 그 지도자들의 수습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그 수습을 하는데요. 먼저 제가 감동하는 건 그냥 막 수습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분석하는데요. 그 다음 2절을 보십시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뭐 헬라파가 어쩌느니 히브리파가 어쩌느니 너무 뭐 예민하다느니 이런 눈에 보이는 분석으로 끝나질 않고 본질적인 문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느냐? 말씀을 제쳐놓고 그저 뭐 친교하고 밥에 먹고 접대하는 이런데 문제가 생겼다.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하고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저는요, 이 사도행전 6장의 이 사건이 초대교회에 계속 건강과 계속 부흥을 하게 되는 분기점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7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일을 잘 정리하고 났더니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람만 많아진 게 아니라 그 교회의 건강성이라는 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시대가 복잡할수록 자기들 나름대로의 뚜렷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원칙과 기준 없이 목회를 했으면 아마 분당 우리 교회는 지금 저 산 꼭대기에 있을 겁니다.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건 갈래가 굉장히 많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핵심은 항상 근본적인 뿌리에서 나오는데 그 지도자들이 분석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을 제쳐놓고 그래서 지금 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막 마음을 추스리느라고 막 대형 이벤트 만들고 무슨 뭐 이런 거 일절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 수습하기 위해서 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떡 해먹고 이렇게 해서 수습하는 게 아니라 선언한 게 뭡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가장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 교회가 창립되던 그때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성도님들은 그 경력 타이틀 다 떼내고 아 나는 뭐 모태신앙이야, 난 이 교회 장로야, 아 난 목사야 이런 거 다 떼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하는 수많은 어떤 그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2기 사역이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 기초 다지기 여섯 가지예요. 영적 기초. 뭘 해야 이 기초가 다져지는가? 뭘 우리가 구비를 해야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처럼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항상 이것들을 짚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많은 문제를 잘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 중심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이 말씀 읽기 그리고 말씀 묵상,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기본 훈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저는요 분당 우리 교회 단임 목사로서 정말 행복합니다. 뭐 모든 교회 목사님들 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행복해요. 이 앞에서 뭐라도 이렇게 던져주면 바로 반응을 해주시니까요. 그 피리를 부는데 아무도 춤을 안 추면 그 얼마나 멋스가겠습니까? 한 주 내내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저에게 토스해 주고 이런저런 내용을 보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그 성도님이 우리 교구 목사님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예배만 드리고 끝인 남편이 어제는 설교 후 묵상해 봐야겠다고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빵을 먹으며 묵상집을 읽는데 그 모습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혹시 일부에 보셨어요? 그 남편 막 껴안아주고 싶습니다. 뭐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인 그 남편이 이제 도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묵상집을 받아들고 아침에 그 빵을 드시는 거, 이 집은 빵을 먹으면서 이거를 읽고 있는 모습이 이게 얼마나 저게 감동을 주는지, 이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읽기와 묵상, 이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은 영적 기초 다지기 두 번째 항목으로 기도 훈련이에요. 이 말씀 묵상 훈련, 기도 훈련, 이 두 가지야말로 여섯 가지 중에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삶 속에서 훈련되어져야 된다. 아까 그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 그 지도자들이 제시한 게 그거 아닙니까?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돌발적인 문제가 생기면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번 주에 지금 막 이게 막 위기가 닥쳐졌는데 아이고 이번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기다려야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고 바로 현장에서 말씀이라는 기준을 묵상해 놓은 것들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적 기초 다지기 두 번째가 기도 훈련이다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지금 뭐가 전제가 되고 있습니까? 기도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키가 자라듯이 가만히 있어도 몸무게가 그 나이에 맞아서 생겨나듯이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도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두 종류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는 올바른 기도에 대하여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무속 신앙에 젖어 있는 이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그 기도가 다 헛것이에요. 전부 기복적이고 무속적이고 이런 건 뭐 여러 번 제가 그 놀리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도 오늘의 운세가 아니고 오늘의 말씀. 딱 뭐, 오늘의 말씀.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 분 안 계시겠죠? 그건 말씀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도하는 게 뭐 전부 그 막 무속적이고 기복적이고 이름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뭐 부처님한테 비는 건지 알라 신에게 비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 대한 훈련을 못 받아서 그래요. 이제 앞으로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사역에 이런 것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훈련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훈련이 뭐냐? 습관 들이기 훈련이에요. 기도는 습관이에요. 이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그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32절. 예수님의 스케줄이 막 엄청 복잡합니다. 우리 예전에 마가복음 할 때 배웠잖아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막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셨는데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는요 습관이에요. 어제 뭐 한가 해가지고 여유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나고요 막 정신없이 일이 많으면 막 피곤하면 뭐 일어나지 못해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습관이에요. 어제 어떤 시간을 보냈든지 그 자기가 저는 알람을 안 쓴 지가 오래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이 신체 구조가 이게 진짜 오묘막측해요. 이게 알람이에요. 이 주일날 이제 또 일어나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막 그러면 이제 몸도 찌뿌둥하고 이제 주일 저녁부터 컨디션이 나빠지는데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막 시크 막 코가 삐뚤어지도록 내가 자야 되겠다. 그러는데 웬걸요? 딱 그 시간에는 눈이 떠지는 걸 어떡해. 저는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게 깼는데 침대에서 다시 잠청하는 거거든요. 5분 만에 못 견디고 나와요. 막 머리가 아프거나 말거나 아파도 책상에서 아픈 거죠. 이 습관이에요, 습관. 모든 심리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게 이 인간들의 행동하는 거, 인간들이 성취하는 그 무엇, 그 모든 것을 규정하는 95%가 이게 습관의 결과예요, 습관.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습관이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진 습관이 그게 저를 규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습관이 들여져 있느냐, 참 가슴 아픈 이야기도 많이 듣거든요. 참 예전에 은혜 받기 전에 가졌던 그 나쁜 습관들, 뭐 술, 담배, 뭐 심지어는 뭐 마약, 뭐 미국 같은 경우 온갖 이런 그 습관들로부터 헤어나오기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영적인 문제거든요. 사단은 뭐 니 뭐 다 해라, 뭐 교회 사라 그러면 한 주간 이것도 하고 빵 먹으면서도 하고 뭐 다 해라. 근데 일주일을 못 넘길걸? 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별로 긴장 안 해.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요, 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규칙적인 훈련으로 이루어진 기도 생활이 몸에 배게 해야 된다. 기도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할 중요한 일이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어김없이 해야 할 마지막 일로 삼도록 그것이 몸에 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기도가요, 좀 이제 우리 같은 못되신앙은 약간의 부작용은 있어요. 너무 어릴 때부터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이 뭐 먹고 싶을 때 더 그래요. 막 얼마나 우리 애들도 빨리 기도하는지 눈 깜빡을 조금 천천히 뜯다 감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다라는 이 습관이 들여져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기대했던 음식일수록 기도를 길게 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진짜로 이것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아니 지금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세계 인구를 계산해 봤을 때 몇 퍼센트가 내가 먹고 싶다고 이거를 먹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진짜 맛있는 것을 원하는 것을 원했는데 잘 못 먹던 것을 먹을수록 기도를 길게 해보세요. 이게 습관의 문제거든요.